루카스의 아파트, 카라의 아파트. 카라 집도 나오나 보네. 루카스의 아파트서부터 해보죠. 전화 받아야죠. 루카스 케인. 또 이상한 주문 소리 들려. 기분 나쁘게. 되게 기분 나쁘다, 저 소리. 그 입력하느라고 화면을 볼 시간이 없네. 맞았다.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구나. 그래야겠다. 입력이 왜 실패했지? 친구야? 다시 해야 되나 또? 다시 해야 되네. 너무 빡세다 이거. 다 끝났나? 아직 안 끝났네요. 실패했다.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에너지 좀만 더 주지.
집중력이 엄청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한 번까지는 봐주네요. 클레드. 아, 다행히 한 번도 안 맞았다. 다행히. 있는 데까지 가는 게 나아요. 언제 끝나? 언제 끝나냐? 환상이겠죠, 이거? 말이 되게? 말도 안 돼. 도망치다가 결국엔 잡힌 건가? Lucas's terrifying story haunted me all night long. I had to see him, to talk to him. I had to find out what Agatha had told him. I wanted to look my brother in the eye and hear the truth. Never been to his apartment. 동생 아파트에 왔네요. 형님이. 어우 뭐야. 형을 조작하네. 루카스 케인. That's it. 루카스 집이 여기네. 동생이 위험하다. 동생이 위험해. Lucas? Lucas, open the door! Lucas! I could swear that I heard a scream coming from inside. The doorman said Lucas was at home.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 것 같아. Lucas is in danger. I've got no other choice. 아, 열어야 되나 보지, 그것도? 저기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빨리 가봐. Lucas! Oh my god!
형 조작하는 건 금방 끝났어요. 구했다. Lucas, for God's sake, have you lost your mind? What's come over you? Lucas,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The walls were blown away, and the wind, the tempest. I. Why did you? 이상한 환상이 보였다고. Why? Somebody tried to kill me. 누가 날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 There's no one else here but you and I. You were all alone when I arrived. Lucas, 여기는 너랑 나뿐이 없다고. 아무도 없었어. What's happening to me? 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I don't know what's happening.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It'll be alright, Lucas. 괜찮아. 나한테 맡겨달라고. You'll see. 같이 해결해보자. 의지할 게 형밖에 없네요, 지금은. 이거 카라 집이네? 꼭 이렇게 샤워씬 꼭 나오죠? 항상 이래. 이게 헤비레인 만든 이 사람 샤워씬은 꼭 넣어요. 어떤 게임에서도. 제가 투 휴먼을 아직 안 해봤는데 그 게임에서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 오 뭐야 카라가 이렇게 섹시해? 스타일이 완전 이거 무슨 모델 슈퍼모델 스타일이네요. 전화 어디서 오는 거야? 나 항상 이 게임은 전화 찾는 게 힘들어. 보면요. 전화기를 찾다가 시간이 다 가더라고. 전화기 어딨어? 아, 있다. 아, 찾았다. 전화기 찾는 게 정말 힘들어. Sure took you time. I was in the shower. 아, 나 샤워하고 있었어. 왜 그래? Dead end. Impossible to ID the page marker found in the book from the restaurant. It's got a serious. 그 책에 대해서 별로 알아낸 게 없어. But it just looks like a lot of numbers to me. I thought you might have some ideas. Why don't you fax it to me? 그 책을 나한테 좀 보내줘봐. I'm sure it'll make for good bedtime reading. 내가 한번. Okay, I'll send it now. 알았어, 내가 보낼게. If you get any brainstorms, give me a ring. 뭔가 알게 되면 나한테 연락 좀 해주고. It's gonna be a long one. Okay, talk to you later, Tyler. 나중에 보자, 타일러 그만. 플레이스테이션 2가 그래픽이 되게 괜찮다. 어? 화장실도 소변도 보네? 여자가 볼일 보는 장면은 안 보여주네요. 남자가 볼일 보는 거 보여주는데. 음악 좀 끄자. 아우 너무 시끄러워. 저 음악 나와가지고 다 저작권에 걸렸어요. 저 뭐 안 걸려도 뭐 별 상관은 없지만 광고료 그거 못 받는 거 그건데 어차피 지금 광고도 안 나오잖아요. 제 영상에는. 별거 없네. 아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정도 그래픽을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보너스 같은 거 없나 집에? 루커스 집에는 보너스 많았는데. 얘도 뭐 냉장고에 우유밖에 없네요. 우유밖에 안 먹고 사나? 왜? 우유 말고 아무것도 없어 집에. 다들 우유만 먹고 사나 봐요. 인터넷 좀 할까? 메일 뭐가 왔나? 다이어트 메일. 토미? 뭐야. 인터넷이 정말 볼 게 없네.
타일러로 바꿔서 해야 되나? 얘는 뭐 할 일이 없는 것 같지 별로? 근데 여기 문이 몇 개 있더만 아까 보니까 여기 말고 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분명히 I haven't had such a cold winter in ages. 올해 겨울은 정말 춥다. Everything is silent, motionless, as if everything was dead. Hope it doesn't last long.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뭐야? Who could that be at this hour? 누구지 이 시간에? Not expecting anyone. 우리 집에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여기. 누가 왔나 보러 가볼까요? 여긴가? 아니 저기 화장실이었지? 제가 아직 우리 집 구조를 잘 몰라서요. 여기서 갑자기 열어주면 놀랄 텐데. I can't open the door dressed like this. 아, 이 차림으로 문을 열 수는 없지. 그래. 그래, 옷부터 입자. 옷을 먼저 입고. 알았다고 그만 눌러 좀. 간다가 귀찮게 갑자기 와가지고 옷 입게 만들고 말이야. 어 뭐야 여기 미남이네? I was feeling kind of bored and thought as my official friendly neighbor you'd agree to share my boredom. And 뭐 갑자기 누가 와인을 같이 마시죠? In my capacity as your friendly neighbor, I wouldn't think of refusing your boring invitation or your excellent wine. 아, 토미야. 아, 이제 친구가 왔나 보구나. I imagine that even a die-hard bachelorette like yourself must have some wine glasses around here somewhere. 토미가 잘 생겼구나. I think I do have some somewhere. 앉아, 토미. I'll find him. 와인 글라스를 갖고 와야죠, 그만. 이게 내가 와인그라스를 어디다 뒀더라? 근데 우리 집 구조를 잘 몰라요. 아직 잘 미안해요. 와인그라스 여기 열어봤지 아까. 이게 아니네. 여기 우유밖에 없잖아요. 와인그라스 어디다 뒀지? 여기 뭐 있네요. 뭐야 그냥 먹었어? 너만 먹으면 어떡해. 지금 와인잔 찾는 거 아닌가? 내가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못 들어가지고.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 찾는 거 힘드네.
아, 얘 피자 먹는 거 보니까 갑자기 피자 먹고 싶다. 풀스트가 이 정도로 그래픽이 좋다니. To love, what else?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건배? 연인 사이인가? 카라 체력이 많이 회복이 되네요, 그래도. Are you with anyone? 아, 애인 사이는 아닌가 봐요. 애인이냐고 물어보네. He's very real and very nice. 아, 좀 같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 I think this time it could turn into something serious. 애인 있나 보네. 애인 있으면서 여자 집에 이렇게 와? Are you still single? What's a beautiful girl like you 너는 waiting for? 이렇게 이쁜 여잔, 이렇게 이쁜 애가 혼자 뭐해? 빨리 찾아야지. One thing New York has lots of, it's handsome 멋있는 남자가 뉴욕에 많을 텐데. I don't know. I guess the desire is just not there. My last romantic experiences were total disasters. I'm not ready for anything. 별로 아직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I'm happy to see you got your smile back. We all have our ups and downs, right? I always thought that people in New York didn't give a damn about gayness. They were so enlightened. How wrong I was. They still look at us as being different from so-called normal folks. 아, 이게 게인가 봐요? Enough small talk. Look at what I brought. 이거 좀 봐봐. Tarot cards? Tarot. I'm going to read your future. You mean you know how to use them? 점을 봐준대네요. 저걸 My grandmother was a psychic. She taught me how to read the cards when I was just a kid. 할머니한테 배웠거든 이거 전번호. 이거 정말 잘 맞아. What the cards foretell always come to pass. Let's see if you're going to meet your true soulmate or if you're going to die as a wrinkled old maid. Okay, Mr. Gypsy. 그래, Tell me what I'm supposed to do.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It's easy. First, take the cards and mix them up. 이 카드를 잘 섞어서. 섞었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스톱 같은 건가? 화투로 점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거? 자, 두 장 뽑아봐. 왼쪽 스틱으로 카드를 고르라고 이렇게. 고를 수가 있네요. 왼쪽 스틱으로. 뭘 골라볼까? 가운데. 가운데 걸로 골라볼게. 자, 두 장. 암흑시대를 탈출. 그리고 큰 위험이 있어. 다시 두 장 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누굴 따라가고 있고 그 비밀을 감추고 있네. 그 자는 두 장을 또 공포와 고통. I see dark death and distress. Yes, just come to me whenever you need cheering up. 뭐야? Seriously, I'm sorry, Carla. This is not turning out. 별로 좋은 기대의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It's okay, Tommy. Let's see what horrors my destiny holds for me. 원래 나 이렇게 비참한 운명이야. 나도 내 운명이 기대된다고. 두 장 더. 어린아이가 한 명, 운명이 두 개. 카라, 여기서 관두자. 미안해.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이런 건 나도 처음이야. 원래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Don't apologize, Tommy. It's just a silly game. 이건 그냥 놀인데 뭐. I never believed in fortune telling anyway. 이런 점 보는 건 그냥 놀이일 뿐이라고. Well, I've got to get home. It's late. 그래. 나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 갈게. Good night, Carla. Good night, Tommy. It was real nice talking. Don't wait so long next time, okay? I promise. 저 남자애가 게인가 봐요.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Is my future that grim? 내 미래가 그렇게 어두워? I don't believe in this stuff, but it's always a little scary, whatever you think of it. 아무리 점이래지만 안 좋게 나면 좀 기분이 안 좋죠, 별로. 맛있는 피자로 체력 회복이나 해야지. 체력 회복 안 되네? 아까한테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샤워실도 있더만. 샤워. 아, 샤워하고 나왔지, 아까. 샤워 또 못하나? 근데 이 게임은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어, 보너스 있었네. 거울 뒤에 자꾸 뭐가 비쳐가지고 무섭더라고. 옷 다 갈아입었어? 자자. 어, 체력이 회복이 되네요. 뭐야, 왜 더 안 자고 해? 타일러로 해야 되나 보다. 타일러로 바꾸자.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것 같았어. 책에서 나온 그 종이 조각 있잖아요. 그 종이 조각 해석을 하고 싶다고 그러네요. 요거. 이게 무슨 단서가 아닐까 이제 싶은 거지, 얘는. 아, 이거 카라한테 보내는 거구나. 보낸 거야? 보냈네? 뭐, 안 보내진 거 같은데 그게 보낸 거야? 다시, 잘, 보낸 건가? 다시 안 되는 거 보니까 보냈나 보네요. 자, 이제 카라로 다시 바꿔볼까? 카라한테 보내준 것 같아요, 그 조각을. 팩스가 왔나 볼까요, 한번? 아, 여기 샤워실이네. 어디야? 아, 저쪽 문이구나. 아, 헷갈려, 내 집이지만. 팩스가 어디 있었더라? 잠깐, 여기 텔레비잖아? 텔레비전 잠깐 볼까? 어, 텔레비 보니까 체력이 회복이 되네? We have a strong cold front moving our way, coming down from Canada. 보고, 팩스 온 거. 뒤에 팩스가 있어. 팩스가 보인다. 저 뒤쪽에 있는 거 같은데. 여기죠, 팩스. 아, 이거 음악이네, 오디오 기기네. 팩스는 어디에서? 아, 여기 있네요.
The bookmark we found in the killer's book. Letters and figures. I wonder what it means. That's it. I've got to call Tyler. 아, 타일러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알았어. 타일러한테 전화하라고? 내가 딴짓하니까 얘기해주네. 전화하라고. Tyler Miles. It's a list of stock quotes. Our bookmark was printed in a bank. Stock quotes? How'd you 주식? Figure that out? 주식이라고? It'd take too long to explain. There's got to be a way to identify the bank that printed out that list. 찾자고. Yeah, you're right. Damn, there's got to be a way. First one who finds it calls the other back. 어, 그래. 먼저 알아낸 쪽에 전화하자고. 은행에서 발행한 종이 주식에 관한 종이라는데요. 꼽아놔야 되나? 인터넷으로 더 알아봐야 되나? 인터넷이야? 인터넷하고 뭐 관련이 없는 것 같죠? 뭐지? 뭐 해야 되는 거야? 또 어 타일러로 바꿀 수가 있거나 얘를 또 해야 되나 보네. 얘네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물이나 한 잔 마시자. 타일러는 오 누가 농구 선수 아닐까 봐. 체력이 아주 좋죠. 뭐야? 지금 농구할 때야? 선수 출신다워요. 볼 다루는 게 아주 그냥 뭐 없네. 난 뭐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보다가 마네. 그게 다야? 데이터베이스 아, 이런 데 접속이 되네 얘는. 안 되네요, 접속이.
뉴스죠 그냥? 뭐야 컴퓨터도 별거 없고 피곤한가 보네 자야 되나? 야근 중인가 봐요 혼자 남아서 보너스다 보너스 먹었네 아무도 없지 못 나가네요 안 나가지네 자판기 커피 원샷을 해버리네 자판기 커피 뜨겁지 않니? 그거 다 목 들 텐데 나가는 건 안 되네요 그럼 여기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누구 있나? 기침 소리가 들려. 네 사무실 어디였지? 어, 또 피곤해. 얘 왜 이렇게 자야 되나 본데? 어디 드러나서? 자꾸 에너지 체력이 팍팍 떨어지네요. 카라로 해야 되나? 얘로는 이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피곤하니까 자꾸 뭐 마시네 그냥. 그만 마셔. 모르고 잘못 눌렀어. 알았어. 너 이제 그만하고 카라 할게. 뭐를 얘가 알아내야 되나 본데 우유 한 잔? 못 마시네 우유는 그림 카드 더 이상 못 보내요 전화해야 되나? 또 전화하는 거 되나? 전화도 안 되잖아.
화장실이고. 여기 뭐야? 내가 돌아왔다 대고. 자면 되나? 차는 것도 안 되고. 뭘 해야 되니? 막혔네요. 큰일 났네. 이게 옷을 다 입고요. 이 서류를 들고 나가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나가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토미한테 가지고 가야 되나? 내가 지금 여기서 나왔나? 이게 내 방인가? 아, 여기 내 방이구나. 토미가 바로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옆방에서 옆집에서 사는 애 같은데. 이건가? 아, 바로 앞에서 여기구나. No problem. I wasn't ready for bed yet anyway. What can I do? 무슨 일이야? It's about one of my investigations. I thought maybe you could help me. 혹시 네가 이걸 알까 싶어서. I was wondering, is there a way to identify a bank from a list of stock quotes that they've printed? 이거 보고 어떤 은행인지 알 수 있어? Yeah, banks always use watermarked paper, which shows the bank's ID code. 대충은 알 수 있지. The ID code is printed on a watermark? All right, I'll check our document to see. Thanks, Tommy. Good night. Night, Carla. 토미가 역시 알고 있었구나. 타일러한테 전화해야 돼. 뭐 좀 알았어? Should be watermarked with the bank's ID code. I'll check it out and call you right back. 이젠 또 타일러로 해야 되나 보죠? 조사를 해야 되나 봐. 아, 카라가 타일러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잘 못 들었어요. 뭐를 조사하라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지? 뭐야, 자꾸 체력이 또 떨어졌어? 이 체력이 엄청 약하구만, 이거 타일러. 처음에 시작할 때 체력이 많아서 좋았구만. 안 차네요. 물 마셔도 안 차. 체력이. 좀 나가자.
뭘 조사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못 들었어. 아, 참. 자판기 커피 마시면 체력 좀 회복되나? 누가 기침 소리 나는 방이 있었는데. 어, 또 피곤해?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얜 또 체력이 문제네, 지금 봤더니. 뭘 해야 되는 거니? 모르겠다, 정말. 농구? 이거 하면 체력이 좀 회복이 돼? 아, 이거 보게 되네. 어, 뭐가 보이네요, 글자가. I think I found it. 아, 찾았다. 아, 어려워 게임 이거. Tyler? I've got the code. 고유 번호가 나왔어. 은행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일단 그 은행에 가보자고. 내가 갈까? 그래, 네가 가봐. Okay, you go. We'll meet afterwards at the station and go over it all. See you tomorrow, Tyler.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어, 간신히 해결했네요. 어렵다. 이제 또예. Hello, Detective Taylor Miles, New York Police. The police. They found. 뭐 경찰이 여기 와, 오나 보구나. 이 은행을 찾아오나 봐요, 드디어. 뭐야, 뭐 도망쳐야 되나 보지? 경찰 오기 전에 도망쳐야 되나 봐요. 어디로 가야 되지? 리처드 III. I often read Shakespeare. I like the sober, desperate tone. 나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나가야 돼?
못 나가네. It's too late for me to think about running. 도망치는 게 늦었다는데요, 이미? 그럼 뭐 증거를 치워야지. Uh-oh, I'd better try to hide this. 벌써 왔네요. 타이러가 왔어. Hello, I'm Detective Todd Miles, New York Police. Are you Lucas Kane? 뭔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Questions? What about? 뭐에 대해서요? I'm working on a homicide case, and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murderer worked at this bank. What do you want to know? Could you confirm that this list came from here at the bank? I wonder if he's going to say anything about the watermark. This is our bank's paper, but that doesn't mean it was printed out here. Is there a way to establish where it was printed from? Difficult to say. Everybody who works at the bank has access to this paper, you know. Your manager told me that this kind of paper was only used by stock buyers to print out their quotes. That's correct. But there are at least 100 buyers here, so how do we know which one it is?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is guy seems really tense. Probably nervous about being questioned by the police. 좀 긴장을 해 보이네, 그러네요. 타일러가. 아, 또 이상한 게 또 보여. Is there a problem, Mr. Kane? Huh? Oh, no. Sorry. Is there a way to determine where this particular document was printed out? What's his problem? Seems like my questions are upset. 내 질문에 당황한 것 같은데. No, not really. Our printers don't leave any identifiable marks. A witness helped us make a composite photo of the suspect. Would you mind taking a look at it? 좀 봐보실래요? 농담을 했어요. 몽타주가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 내가 그린 거. 괜찮으세요? 불신감이 올랐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Excuse me. Have you noticed anything unusual here at the bank lately? They already told me about what happened to this guy yesterday. I wonder if he's going to mention it. Well, I don't really know all that many people here. I pretty much do my job and keep to myself, you know? Well, one of your colleagues told me you were acting a bit strangely yesterday afternoon. 너 어제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던데. I had a little problem. I didn't really think it was that big of a deal. 그냥 개인적인 문제였지. 팔을 왜 그런가요? Oh, I had a stupid accident doing some home repair work. I guess I'm not much of a Mr. Fix-It guy. Hey, is that you in the picture with the priest? Is he a friend of yours? That's my brother, Marcus. 내 형이에요. 얼굴 Sir, are you sure you're feeling all right? 얼굴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You look so good. I might have a 경찰 앞에서 정신병자로 취급받는 거 아니야? Yeah,
Yo, he's lying straight up. I can smell.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Damn, maybe this is our guy right here. Stranger things have happened. 범인인지도 모르겠어. I'm not feeling very well. I'm just gonna go and splash some water on my face. 얼굴 나 좀 세수 좀 하러 갔다 올까요? I'll wait for you here. 갔다 오시죠. 타일러가 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빨리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His pen. There ought to be some fingerprints on it. 지문. That'll make it easy to see if this is our man. 그 서류 그걸 찾으면 빈 건데 완전 어디다 숨겼니 그거 그 종이. 아, 벌써 왔네. 아씨, 못 찾았어요 그 서류. You feeling better? 기분 좀 어때요? Yes, thanks. Well, I don't have any more questions. I'll let you get back to work. 질문은 이상입니다.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ir. 협조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종이 자가 못 찾았네요. 아 참.